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비영리단체의 재정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신천지가 파주 임진각에 무단으로 설치한 비석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조형물 불법 설치에 대한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신앙을 이유로 무참하게 희생된 66명의 성도들.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순교 정신을 간직한 병촌 성결교회를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70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 행사가 열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에 맞춰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NGO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기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NGO 단체의 기부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후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비영리단체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평가하는 감시기관 한국가이드스타가 2019년 기준 9,663곳의 NGO를 비교 평가한 결과 15곳의 단체가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달성한 단체에 부여하는 크라운 인증마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1곳이 기독 NGO였습니다. 기아대책과 한국컴패션, 미랄복지재단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 단체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큰 흔들림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부자들이 저희들을 신뢰하고 계속 후원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투명한 공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국세청 공시양식 또는 지자체 모든 또 사업성과 보고서를 통한 후원자 개개인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 후원자들이 단지 돈을 얼마 무엇을 썼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위해 썼는지 그 목적과 기능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잘 보여줘서 더욱 신뢰가 쌓였던 게 아닌가. 이처럼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철저한 회계 감사가 필수적이지만 대다수 NGO들은 별도의 전문 인력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 탓에 부족한 인력으로 복지사업과 행정지원, 인사관리 등 여러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규모의 NGO들도 최소한의 권한 분산과 견제를 통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힘써야 NGO의 공익활동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후원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쓰느냐 못하느냐는 숫자로 설명하게 됩니다. 숫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고 간편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해당 실무자의 배치와 그것을 통해서 모금 현황과 집행 현황 그리고 결과가 보고된 이 투트랙으로 정부나 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익활동을 펼쳐온 NGO의 공로와 역할이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기부 문화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신천지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불법 설치한 비석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주시는 신천지 측에 6월 9일까지 비석을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결국 신천지 스스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가 무단으로 설치한 비석이 있던 파주 임진각 관광지입니다. 미군 참전 기념비 옆에 버젓이 있던 비석과 그 주변 자리가 깨끗하게 치워진 모습입니다. 앞서 강원도 고성에 있던 신천지의 불법 비석은 지난달 자진 철거가 됐지만 임진각 비석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주시는 이달 9일까지 신천지 측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날짜가 임박하기까지 신천지 측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일 철거를 해간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 관계자는 신천지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동원해 석조물과 그 옆에 있던 표지판 등 불법 설치물 두 점을 자진 철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레인 차 한 대 하고 1톤 트럭 오고 사람 몇번 오셔가지고 밑에 기초부터 해가지고 철거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비석 석조물 한개 하고 표지판 같이 다 철거했습니다. 일각에선 신천지가 나중에 석조물을 재설치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지난 2010년 임진각 무궁화 동산에 비석을 무단 설치했다 적발돼 철거한 적이 있고 이후 미국군 참전비 옆인 바로 이곳에 똑같은 비석을 다시 세운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향후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진각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에 조형물 불법 설치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신천지 측에는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임진각을 이제 관리하니까 거기다가 다시 한번 좀 말해놓고 저희도 철저히 한번 이제 감시하고 그럴 계획이에요. 철거했으니까 비석 그 담당 신천지 측 담당자분 통해가지고 이런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전달을 할 거예요. 신천지의 불법적인 행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충남 논산엔 한국전쟁 당시 신앙을 이유로 무참하게 희생된 성도들을 기리는 기념탑이 있습니다. 병촌 성결교회 성도 66명의 순교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세워진 건데요. 처참했던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순교의 현장을 찾아가는 구TV 특별기획. 이번 시간엔 논산 병촌 성결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 병촌리의 한 작은 마을에 세워진 높은 기념탑. 네 갈래로 나뉘어 66조각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66인 순교 기념탑은 죽음 가운데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교자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1950년 7월. 이 마을에선 인민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인민군이 마을을 장악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해 9월 27일부터 이틀간 어린아이부터 백발 노인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삽과 몽둥이, 죽창 등으로 폭행당하고 그대로 구덩이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병촌 성결교회 윤영수 목사는 당시 참혹했던 모습들은 수복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며 그중에는 만삭의 몸을 한 채 자녀를 품에 안고 순교한 성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 명 한 명 그 참혹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정수일 집사님께서는 임신한 상태로 그리고 그 아이 우동식군을 10살 된 우동식군을 아는 상태에서 시신이 수습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처참한 그 학살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성도들. 이들의 순교 정신은 지금의 병촌 성결교회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7년 병촌교회 성도들은 이때의 순교의 피를 잊지 않기 위해 6.25 동란 순교자 기념비와 1989년 66인 순교 기념탑을 세웠으며 2015년에는 순교 기념관도 건립했습니다. 병촌 성결교회에서 55년간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김경희 장로는 선배 신앙인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자부심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순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가신 그 선배 신앙인들의 그 본을 받아가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윤영수 목사는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어머니의 믿음처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또한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가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참전용사 120여 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축사를 전한 따뜻한 하루 임주열 대표는 이 땅에 동족상잔 비극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며 이 자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에 쉼을 얻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은
70년 전 그날 쓰라린 기억들을 잊지 않고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따뜻한 하루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바리톤 박찬일의 무대와 함께 장진호 전투 관련 영상 상영이 진행됐으며 식사와 선물 증정 시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따뜻한 하루는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 단체로 2016년부터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를 후원하는 한편 10개 국가 아동센터에 보건 의료와 무료 급식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부터 선교 방법까지 5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해 진행됩니다. 모든 연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문화선교연구원 백강훈 원장과 실천신학대학교 조성동 교수, 필름포럼 성현 대표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발표는 문화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법을 주제로 6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각기 다른 주제로 4차례 더 발표됩니다. 모든 연구 결과는 한국교회 위기관리 매뉴얼로 정리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목협 대표회장 지영훈 목사는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목회의 길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고리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고리를 추적해 차단하는 방역당국의 속도보다 새로운 고리가 생기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이미 4개 집단의 무더기 확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연관성을 조사 중인 다른 집단도 있어 감염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사기 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조 8천억 원 상당의 기업 민간 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 5천억 원은 연내 집행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민간, 민자,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비대면, 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 대한 재판이 11일 열렸습니다. 앞서 두 차례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와 공범 강모 씨, 이모 군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시작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심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분명 북남 관계를 깨뜨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나 같다며 북남 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의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7년 9월 두 달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9년 일반대학 대학 혁신지원사업 1차 년도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1차 년도 사업 추진 실적이 중장기 발전 계획과 비전, 사업 목표, 혁신 전략까지 상호 연계돼 있고 프로그램 추진 실적도 계획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역량과 경쟁력을 확인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보완 사항은 적극 반영해 더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성주재단이 기빙플러스 구로 지벨리몰점에서 성주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인 돕기 미랄 콘서트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오는 25일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되는 제17회 미랄 콘서트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랄 콘서트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와 장애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여는 국내 최대 장애통합 콘서트입니다. 바자회에선 성주재단에서 기부한 가방과 지갑, 의류 등의 물건과 미랄복지재단에서 기부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이 판매됐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인종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인종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중단하고 미국 우선 정책을 순화시켜야 한다며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서 유니온 교회가 내달 1일에서 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배와 묵상을 다시 생각하다란 주제로 온라인 리더십 트레이닝 컨퍼런스 ATC를 엽니다. ATC는 묵상집 매일 성경을 간행하는 성서 유니온 선교회가 올바른 성경 묵상을 안내하고자 만든 과정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주최 측이 강의 참가자에게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제 강의는 차준희 한세대 구약학 교수가 맡았으며 차 교수는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한아은입니다.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내 NGO들에 대한 회계 투명성 요구는 기부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석연치 않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더 건강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라도 NGO들이 먼저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